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우, 멋집니다. 짐벌 모드라고, 네, 맞습니다. 카메라에, 예, 가만히 있고 짐벌 모드를 하면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유, 참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모두 다몇 개예요? 오늘의 특가, 자, 3종 세트 갑니다. 오늘의 특가 15종. 15개, 15개. 자, 15만 5천 원이요? 짝대기, 가위표. 아유, 무슨 짝대기야. 가위표구만. 10만 원. 내 품에 다육에서 준비했는데, 아, 여기 왜또안 써놨대? 완전 목동 수량 한정. 아유, 이거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거는 하나만 없어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5종을 지금부터 천천히 갈게요. 구독자님 목소리도 낮추고 얌전을 떨어볼게요. 아유, 세. 오늘의 특가 15종. 자, 결제 10만 원 합니다. 얘 이름이 뭔지 아셔요? 어머, 세상에. 얘요? 일본 염자, 일본 염자. 오, 이 정도 묵둥이는 몇년 묵었을까요? 참나. 일본 염자 있습니다. 매장에서 현재 판매하는 금액이 모두 합산해서 15만 5천 원 맞습니다. 자, 사랑무. 자, 사랑무. 토종, 완전 토종. 아유, 요즘에 아유, 저 비행기 타고 오네. 아니고, 완전 토종입니다. 사랑무. 그 다음에, 아우렌시스. 진짜,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도 묵었는데 더 묵으면 동글동글해집니다. 아우렌시스 몇 가지였어요? 네, 세 가지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모에나. 제가 늘그 룬데리하고 비슷하다. 에쿠스랑 또 비슷합니까? 아모에나. 어유, 비슷하다고 그 이름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모에나 이뻐요. 완전 묵둥이죠. 더 이쁜 것도 있구만. 꼭 그래.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이쁜 거. 더 이쁜 거 있지요? 어머, 세상에, 참 이쁘다. 어? 그죠? 얼마나 무거워서 이런 색감이 날까? 그죠? 자, 아모에나였습니다. 몇개 갔어요? 네 개. 자, 그 다음에, 백봉. 묵었죠? 완전 묵둥이는 아니네요. 자, 묵었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가 온둘라타 닮았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우, 저, 일본 향 염자. 꽃이 피면 향이 그렇게, 멋진 향이 난답니다. 일본 향염자. 현재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구독자님 알면 댓글. 아유, 우리는 통하지요? 네. 아유, 그럼 이름이 뭐를. 금방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탁 들면은, 아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릴리패드. 얼마나 묵었냐면, 짠짠짠짠짠짠짠. 릴리패드도 봐봐요. 묵었잖아, 묵었잖아. 완전 묵둥이. 자, 릴리패드. 자, 몇 개까지 왔어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애연금. 묵었죠? 뭐, 나도 있는데. 금이에요. 내가 최초로 금이라고 해서 구매했던 아이, 애연금이에요. 자, 몇개 샜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아르제. 완전 묵둥이죠? 여기까지 10개 왔어요. 자, 아르제. 여기까지 10종 세트. 아까 몇 종이었어요? 아이, 15종, 15종. 자, 그러면 얘 이름 혹시 아셔요? 어머, 글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죠? 자,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반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천대철화. 요즘에 8천대철화 많이 보이죠? 너무 크니까 얘는 어때요? 아이고, 딱 좋네.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기. 색깔 이쁘죠? 철화, 8천대 철화. 그 다음에 얘요. 까라솔 중에서, 에오니움 속에 까라솔 중에서 정말 이쁜 아이. 일경 까라솔. 자, 이렇게까지 하면 몇개 갔어요? 13개. 잘 도신다, 그지? 아이, 그럼 총기, 그런 총기 있어요. 자, 핑크 프리티. 아유, 핑크 프리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두번난 아이가 있거든요. 진짜 이뻐요. 딱 하나 가지고 제가 늘 말하는 게 겨울 두 번만 내보세요. 오늘 15개만 사고 다음에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미니고사오. 아우, 얘도 지금 요즘에 4월, 5월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고사홍처럼 팥죽 색상이 이쁜 게 나는 참 고사홍만큼 이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미니고사오. 자, 이렇게 해서 15개인데 구독자님들. 자, 짐벌 모드 갑니다. 짠짠짠짠. 얘가 다섯 가지예요. 나래비 섰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다섯 가지예요. 일본 향 염자부터 아르제까지 모두 합해서
아유, 세상에. 그러면 합이 10개지요? 합이 10개죠? 아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개 여기까지. 예. 저기 염자, 예, 일본 염자 금부터 백분까지 5개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 어머, 세상에. 예, 오늘의 특가 15종. 15만 5천 원. 아이, 누가 가입표 했잖아요. 10만 원만 결제. 그리고 무료 택배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네프메다 대표님이 뭐라고 말해요? 밥값도 안 된대. 밥값도 안 돼. 예, 왜냐면 포장하고 그러면 그 대부분의 그 이제 그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짜장면은 사 먹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대부분의 제가 농장을 가면 엄청 바쁜 날은 단골 손님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놀면서 포장 같이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냐면 할인폭이 너무 커서. 자,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 죽어요. 왜? 아유, 할인 많이 하면 좋지. 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가 10종 세트고 수량 한정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았지만 절대로 수량은 한정이에요. 왜? 아이고, 이렇게 15개를 하나라도 없으면 세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렇게 수량 많은 거는 한개 없어서 세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량 제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15개까지 세트. 예.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가시게요? 갔다, 잠시 갔다 오세요. 왜냐면 이어가는 세트는 끝내줍니다. 네,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지만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자, 제가 또 다시, 예, 카메라에 짐벌 모드로 가겠습니다. 짐벌 모드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답니다. 어머, 세상에. 그 핸드폰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맞아요. 어휴, 세상에. 여기까지 몇 개예요? 15종. 15종 세트입니다. 자, 어디예요? 3종 세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오늘의 특가. 어머, 세상에. 아까 가는 10만 원이더만. 야는 또, 에이, 짝대기 글씨, 저기, 금액을 봐야지. 아까 가는 15만 5천 원이었고, 야는 19만 원. 프로테이지로 야는, 아, 평균 거의 한40% 정도 됩니다. 아이, 40%라고 써야 되겠네. 그죠? 오늘의 특가 15종, 19만 5천 원짜리 12만 원. 얘는 네프메다육. 아유, 좋아요. 창 세트. 그런데 중요한 거는 15종이요. 완전 목동이 수량 제한. 수량이 없어요. 제한이 아니고 수량이 한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어디부터? 1번부터 얼마나 이쁜 애기부터 가요? 자, 여기 네온나이트. 어유, 세상. 어머, 세상에. 네온나이트 진짜 이뻐요? 끝내줘요? 어머, 세상에. 네온나이트 하나만 사면 얼마예요? 만 원. 그러니까 15종 세트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은 내가 현재 제가 부르는 금액은 매장에서 현재 판매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내가 매장에 가서 몇 개만 사야지 그러면 5, 6만 원에서 7, 8만 원 훌떡 넘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온나이트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앙팡금요. 얘는 만 오천 원. 이렇게 먹어요. 아유, 세상에. 완전 묵둥이네. 완전 묵둥이. 앙팡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요. 제가 볼때 얘가, 아유, 또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아, 저도 이거 하나 엄청 진짜 대품으로 키웠거든요.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아유. 가격은 15,000. 가격만 알아, 이름은. 대비. 얘가 대비 같아요. 아, 대비 아니에요? 아, 저도 있거든요, 얘가. 아유, 세상에.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마 구독자님들한테 배송 갈 때는 이름 적어서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했어요, 얼만지? 아유, 하고 있어. 안 해도 돼요. 다 해드립니다. 얘예요? 백미인. 미인 중에서 진짜 이쁘죠? 아유, 미스 코리아 미인. 자, 백미인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명씨. SP예요, SP. 아우, 세상에. 이름 생각이 그렇게 안 난대. 그죠? SP. 예, SP 맞습니다. 자, 가격만 생각. 아유,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울복랑이요? 아유, 세상에. 완전 목등이죠? 예, 방울복랑. 완전 목등이. 자, 오늘의 특가 한번 보고 15종 19만 5천 원인데 12만 원 결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고, 다 그 일본 종자들이 많은 건 여기 대표님이 일본에 살 때 직접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15년 전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어우 세상에. 원종말이야. 어머 세상에. 야도 세트에 있어요? 그러게요. 어머 세상에. 아유, 예. 진짜 멋지죠? 예. 원종말이야. 가격이 35,000원. 자, 그 다음에 얘. 아유, 얘. 원종말이야 때문에 그 이 단가가 훅 올라간 거예요. 예. 195,000원이. 자, 그 다음에 얘요. 청성미인. 저도 청성미인이 있거든요. 아유,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그죠? 청성미인이에요. 자, 그리고 저기 10개 마지막이에요. 요 아이 루페스트리. 저는 금도 있고 그냥 루페스트리도 있는데 얘도 저기 금 아니고 무지 루페스트리에요. 자, 루페스트리. 자, 지금까지 10개 예, 10종 세트였어요. 자, 갑니다. 예, 요렇게 예, 여기서부터 짠짠짠짠짠짠 짐벌 모드 갑니다. 예, 10종 세트로 끝. 아유, 5개 더 봐야지. 5개. 예, 자, 결제는 12만원 했습니다. 수량 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구성에서 하나만 없어도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입니다. 자, 맞아. 5개 더 구경하겠습니다. 자, 얘요. 어우, 피치 생크림이 이 정도도 많이 무겁거든요. 봐봐. 얼마나 무겁냐면요. 여기 저. 무겁잖아요. 목질화가 다 됐죠? 피치 생크림. 끝내줍니다. 그리고 원종자라고 사. 아유, 얘는 조금 우리 집에 있는 아보다 덜 무겁네. 그죠? 응. 아유, 원종자라고 사. 그 다음에, 옥루금. 멋져요? 아유, 아주 그냥 밥상 차려놓은 상이 훤해지죠? 얘 때문에. 하월시아이고 햇빛이 들더라도 통풍이 조금 덜해도 예 맞습니다. 잘 자라는 아이. 다남다육이 제일 좋아하는 애기 실버스타. 얘네는 특이하게 철화로 많이 가더라고요. 실버스타가 뭐 그러니까 실버스타. 그리고 얘 아세요 구독자님들? 요즘에 잘 안 보여요? 뭐 세상에 어쩜 좋아. 다남다육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새 안 보여요? 얘가 뉴헨의 진주 라일락이랑 비슷해요? 아니, 아니에요. 색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뉴헨의 진주. 자, 이렇게 해서 5종 세트 갔어요. 10종 플러스 5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그냥 15종이라고 할까요? 금액은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오프라인 금액이고 가격은 19만 5천 원. 예, X표 해서 12만 원 결제하시면 되고 내품의 다육인데 수량이 극히 한정적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목등이고 왜냐면 이렇게 15종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없어도 구독자님들께 배송 가격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15개 중에서 내가 청성미 마음에 들었더만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적이고 이렇게 구성 세트로 하기가 진짜 힘들었고 40% 보셨어요? 맨 전면 자막에 50% 하는 데도 있어요. 아유, 미쳤지, 그러면. 40%도 짜장면 값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 진짜로 세일을 많이 하는, 예,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예, 내품의 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